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았고요. 자, 오늘 6월 14일 금요일. 자, 마지막 또 한 주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도 화이팅하죠. 우후. 자, 나는 할 수 있다. 우후. 자, 화이팅. 자, 먼저 전일 다우존스 0.39% 상승, 나스닥 0.57% 상승, 반도체 지수 0.58% 상승, 독일도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이 유럽이 같이 전일 며칠 조정받다가 반등했고요. 자, 다우존스는 60일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60일 여기를 돌파할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를 적용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에 얼마만큼 왔느냐 하면 61.8% 이상 지금 돌파하고 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다 집어치우고요. 60일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60일 돌파한지 여부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일도 보시면 상승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이제 월선 위에 딱 올라타 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뉴스로 잘 보셨다시피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대,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 두 대가 지금 피격을 당했는데요. 자,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 왜? 이란 좀 조지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피격했는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한 사람은 안 했다 그러는데 자꾸 그죠? 이란 네가 했잖아 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관세로 멕시코고 유럽이고 그죠? 중국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관세를 공격하고요. 자, 지금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가스 배관이 아마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주둔해 가지고 뭐 가스관 그런 거 내가 뭐 지킬 필요 뭐 있겠느냐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저변에는 기름, 그러니까 오일과 지금 경쟁 관계로 나서고 싶어하는 셰일 오일, 그리고 셰일 오일을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을 뽑기 위해서는 셰일 가스를 먼저 추출을 해야 돼요. 자, 러시아 가는 가스 그거 뭐 좀 잘 안 되면 셰일 가스가 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이제 우방도 없습니다. 뭐 독일이면 그래도 우방 아닙니까? EU 그죠? 너희들 그 나토 그거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 2%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도 공격을 살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조선 두 대가 폭격당함으로 해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뭐 올랐다고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60일 권역에서 추가로 처지지 않고 그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폭격 맞아가지고 유가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끼워 맞춰도 좀 적당히 끼워 맞춰야지. 그죠? 자, 됐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시장에서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디즈니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들 다른 플랫폼에 개런티 받고 제공하던 거 멈췄습니다. 왜? OTT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반의 동영상이 이제 시청이 대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디즈니 채널로 와야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서는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디즈니가 OTT 쪽으로 진출한 것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4% 올랐고, 그와 반대로 넷플릭스는 이제 경쟁자가 하나 생기니까 조금 주춤한다. 그런 뉴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모델 3에 발음 괜찮았습니까? 중국 부품 좀 넣는 거 관세 면제 좀 해달라 했는데 뺀지 맞았습니다. 스트릿 용어 막 써요, 닥터 케이는.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이제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자, 기정사실화라는 용어로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참그 립서비스가 과연 얼마까지 약발이 먹힐지 몰라도 립서비스가 안 먹힐 때 대비를 해놓은 게 뭡니까? 금리나 카드거든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에 딱 무너지는 순간 상당히 닥터케이는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딱 무너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딱 하면서 쫙 대본에 딱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대책들 어느 정도 내년에 재선을 위한 시나리오 안에 경제 전문 수석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어느 정도 플랜 A, 플랜 B 하면서 다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깨지면 어떠한 저라도 여기에 깨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대본에 들어올리는 금리 인하 카드 딱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박준서님 반갑고요. 시리님 반갑고요. 솔라무님 반갑고요. 차차차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기아차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략 드린 대로 21권에서 추가 매수했는데 막판에 프로그램 물량 때문인지 확 밀어버려가 좀 짜증이 나는데요. 어저께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 물량이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니까요. 자, 환율 중요한데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당장은. 자, 수출 업체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2, 4분기 벌써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영업 이익 부분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대체적인 기업들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호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전이 스펙타클 했습니다. 닥터케인 여기 저점 매수 추가 매수 해서 뭐 퍼펙트하게 올라가다가 그죠?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조금 밑으로 확 빼는 바람에 참 빈정상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습니다. 선물 옵션 그다음에 개인 선물 개인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밑으로 확 조지다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래서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720라인 여기를 훼손 안 시켜야 되겠고요. 코스피는 5일선 이탈하는 조짐 보이는데 전일 저점 깨지 않고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돼줘야 돼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다시 코스피 21권까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셀트리온 모형하고도 비슷한데 강하게 그냥 쭉쭉쭉 가줘야 돼요. 기관 외국 쌍끌이 매수세 유입돼야 그 상황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진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좀 주춤하다가 또 방송 참여도 하시고 좋네요. 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료방 채팅 무료 채팅방 여러분들 방송 나중에 내지는 지금 들으시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는 뜨뜻미지근한 걸 최고 싫어해요. 하면 하고 아니면 때려치우는 거. 그죠? 뜨뜻미지근한 걸 정말 싫어요. 그런데 좀 화이팅 하자 해도 그냥 뭐 그만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잠깐만요.
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추천주, 기관에 온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동시효과는 지금 들어오고 있죠? 어저께 너무 밀었거든, 동시효과에서. 짜증나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일단 그래서 반등 나오길래 좋다 했는데 그냥 막판에 확 밀어버렸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전에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매수해서 잘 적정한 단가까지 왔고요. 22만원이 안 깨져야 가장 좋은 상황인데 어저께 좀 깨졌기 때문에 재빠른 속도로 22만원권까지 빨리 반등하고 위로 다시 정배열로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이 돼줘야만 양호한 흐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기관 내용이 좀 매도 나왔네요. 셀트리온, 자, 20만 4천원권에서 4,500원권에서 3분의 1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왜 밑으로 시장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다행히 전일 다른 것은 좀 주춤했는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계속 쭉 갑니다. 3분의 2 홀딩이니까 no problem. 그죠? 에이, 다 들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밑으로 처지면 어떡할 겁니까? 잘 챙겨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원들은 이제 셀트리온 모든 인원들이 다 단가 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익 중인데 닥터케이는 19만 2천원 깨지면 던지고 18만 3천원에 매수하라는 의견 드렸고, 퍼펙트하게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조정권에서 저항권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수수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죠? 아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 했죠? 야, 이거 뭡니까? 셀트리온 완전 그냥,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 싹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던지라 소리 쉽게 안 하는 거죠. 그죠? 홀딩입니다. 홀딩. 삼성중공업 천일. 그죠? 아, 삼성중공업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잘 가고 있어요. 양호. 그죠? 여기서 사. 뭐, 퍼펙트. 잘 가고 있으니까, no problem. 자, 추가 매수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고요. 전일 외국인 매수세 또 들어왔어. No problem. 기아차가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잘 단가 또 맞춰 나가고 있는데 막판에 훅 떨어졌어요. 그죠? 기아차 그러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단일가에서도 반등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과도하게 프로그램 물량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차차차님 여기 지지권 왔기 때문에 여기 4만 1천 얼마입니까? 21권 4만 1,500원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길래 샀어요. 추가 닥터케이는 시나리오로 수립하고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전개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뭐 차차차님한테 전달시켜드릴 장중에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그죠? 연결되는 코리가 없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가사를 잘 모르겠어. 예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랩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침 방송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결고리를 만드실 분들 유료 채팅방 모집하고 있으니까 회비 50만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돈값, 그냥 속된 표현 쓸게요. 돈값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 다음 카페라든지 닥터K에게 개인 카톡 연결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자, 그래서 기아차 추가로 밀리면 좀 별론데 60일도 있고 밑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안 밀리고 반등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양호. 그죠? 추가 매수도 닥터캔 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적절히 조금 추가하는 거 21권에서 하는 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좀 질렀지 않습니까? 그죠? 차차차님. 그죠? 어저께 그만큼 지르고도 더 샀고요. 비중이 한장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제가 딱 판단하기를, 그죠? 현대차, 와, 한장안 되면 또 뭐, 문제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LG 생활건강, 전일 끊어 나가면서 이제 차익 실현 쫙쫙 해 나가는데 오늘 좀 호가 별로 좋진 않네요. 밑으로 처지면, 레이아님은 이거 방송 어떻겠지? 그죠? 충분히 챙기면서 가고 있으니까, 뭐좀 처지면 이것도 적당히 뭐, 챙겨야 되겠네요. 그죠? 신한지주 위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좀 처졌어요. 자, 필라코리아 사한 이후에 올라갔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로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 한온시스템 그죠? 추천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롱 자, 잘 챙겨 먹었고 자, 매도 시그널 드렸고 다시 올라탈 때 매수 시그널 퍼펙트. 위닉스 추천 이후에 그죠?
던졌고 다시 위로 올라가니 그죠? No problem. 자, 유료방에서는 청산 해냈고 자 다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고 무료방에서는 추천 이후에 불었습니다. 손절라인 터치 안했으니까 불었습니다. 자, 지금 IT 전기전자가 살짝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추후에 예상을 물론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업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죠? 삼성 하이닉스만 완전 반도체고 나머지는 가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전기전자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전자 IT 전기전자가 좀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이닉스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시운찬으니까 박살났어요. SDI 이제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불 자체 문제 아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2차전지 부분에 있던 업체들 상당히 낙폭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SDI도 관심이 있습니다. 눌려주면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LG전자 잘 팔아먹고 나왔고 좀 더 눌리면 관심 가질 겁니다. 현재 전기전자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최고 좋아 보이고 삼성 SDI를 그 다음으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도 또 가지고 계신다 했죠. 그럼 체크를 좀 해드려야죠. 14만에 딱 삽니다. 알아서 이제. 만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전일 20만 4,500원 위협하길래 3분의 1 던졌습니다. 이거 밑에 더 쳐지면 더 매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고점 부위 왔어 어느 정도. 셀 주시 해야 돼. 야, 기아차가 좀 거시기 하네. 효과가 안 좋네요. 0.57%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0.50% 하락 중입니다. 58이네요. 기아차가 중국 공장, 첫 번째 중국 공장, 지붕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게 임대 넘긴다라는 뉴스가 있긴 합니다. 중국에서 완전 떠난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현대차도 중국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자, 기아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현대모비스는 반등하고 있네요. 저 삼성중공은 양호고.
겁니다. 컨트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코스피 0.66 하락. 야, 왜 이러냐.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자, 여기 밀리면 20일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저점 권역 여기는 좀 지켜내야 된다. 코스닥 0.20% 상승. 자, 어차피 뭐 코스닥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체크를 하자면 723 여기 정도 지켜야 되고, 자, 코스피는 여기 전일 저점 라인 근처인 2080 지켜야 돼요. 현재 상황 별로 좋진 않습니다. 기관행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용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사 넣고 있습니다. 지금이 밀리면 안 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지금이 밀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인데 용감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은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콜 옵션 들어오는데 이제 월물 초니까 뭐 크게 영향력 아직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빠르게 보유 종목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 볼게요. 현대모비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넣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매도 의견 드렸어요. 저는 유료방에 벌써. 유료방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기아차 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쵸? 자, 바라기로는 강하게 땡겨 올리면 굿입니다. 조금 더 처지면 왔다갔다 조금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 않고 21권 여기를 지지하면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LG생활건강 적당히 챙겨가는 와중이었고, 이거 뭐 적당히 청산하라 그랬고, 왜냐면 이 밑에 좀 처지거든요. 처지면 다시 사놓을 거예요 나중에. 신한지주 에드님 갖고 있습니까? 신한지주 갖고 있어요? 갖고 계시면 좀 알아 잘 하십시오. 알아 잘 할 수 있으니까. 뭐 좀 별로 희말이 없네요, 그죠? 모양이 좋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45,000원권 이탈된다면 그냥 적당히 나오고 다른 파다닥 그리는 대로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위로 올라타면 손해는 보지 마십시오. 올라타면 적당히 손실 없는 권에서는 적당히 청산하고 넣으십시오. 달력이 없습니다. 역시 은행 추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모양이 좋아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좀 시원찮아요. 자, 필라코리아 가진 분 없죠? 가진 분 없으면 관심 별로 안 가집니다.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전일 수익 냈어요. 분명히 일단 밑으로 제낍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괜히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여기서 잘 해냈는데, 그죠? 자, 관심권에 넣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면 되고, 매수 포인트 나왔길래 매수 사인 드린 겁니다. 청산했어요 6개. 자, 한온 시스템도 여기서 상승 올라가는 모양 권역이니까 추천했고, 아무도 3분 없으니까, 그죠? 이거 청산합니다. 밑으로 내립니다. 경롱 눌려주면 다시 관심 가져도 돼요. 17,400원권 정도 오면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 울긋불긋 반반이에요. 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하고 옆에 딱 보는데 장대 연봉 다음에 장대 양봉 뭐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거 위로 땡겨 올려야 돼요. 그죠? 땡겨 올려야 됩니다. 야, 이거 페이크? 페이크? 미국 좋으니까 위로 달라든다? 한 밑으로 한번 조져내고 땡겨 올린다? 그럼 베리굿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전에 좋았지 않습니까? 상방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밑으로 확 조져버려. 그러면 혼란 속에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선물 옵션 트레이드들은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사실은. 그죠? 5분봉을 해놔서 그렇지. 1분봉을 해놔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밑으로 가는 줄 알고 여기서 선물 옵션 데이트레이더들은 1분봉 하나 딱 보고 밑으로 쳐지죠. 매도 때립니다. 매도. 풋옵션 때리고. 그죠? 근데 대번 들어올리죠? 손실.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셀트리온 저는 단기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끌고 올 만큼 끌고 왔어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유료 채팅방에는 매도해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매도 의견 드디어 드립니다. 18만 3천원에서 매수하고 20만 4천원에서 2만원 이상 차익 실현하고 전일 3분의 1 던졌어요. 전일 3분의 1 던지고 오늘 추가로 쳐지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더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첫 번째 5분에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강하게 밀기 때문에 음봉으로 확 밀었잖아요. 다 청산하고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19만 8천원권 오면 여기서 잘 버텨내고 하는 모습 보면 20일도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노리면 돼요. 에이, 던졌는데 올라가면 내거 아니지 뭐. 내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할 줄 아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최적의 타이밍 근처에서 닥터케이가 지금은 좀 짧게 안 되는 분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죠? 호호 예야 기아차 반등한다 야.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차차차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일권에서 반등하면 딱, 자, 지금, 어저께 산 비중이 너무 많았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 권역입니다. 딱 눌리고, 다시 약간 왔다 갔다 하다 올라탈라 할 때, 야, 그럼 밑에서 사면 더 좋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여기 안정적으로 돌파하려는 조짐 보이면 그때 샷! 아시겠습니까? 추가. 우리는 어저께 여기서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자, 법학 박사, 박 박사님, 어저께 걱정스럽게 우리 대화를 좀 나눴잖아요. 닥터 K 굿뉴스, 어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공장 이전한다는데, 그죠? 공장에서 철수한다는데, 어제 오늘 이야기했어요? 저는 굿뉴스 별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매수 성공 일단. 허허, 야 어제 이것들 기분 좀 속된 표현 쓸게요. 되게 더러웠는데요. 현대모비스하고 막판 진짜 밀었거든요. 역같았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대본 들어올립니다. 다행이에요. 현대모비스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 사고팔고 하면서 잘온분 있고 그냥 지근득하게 끌고 온 분들이 어저께 한방딱 두들 맞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사실은. 근데 차가 강세 보여요. 현대차는 좀 부담되거든. 고점입니다. 그죠? 우리 차차차님 현대차 다 던졌잖아. 잘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 잘. 그죠? 왜? 올 만큼 왔거든. 여기까지 밑에 밀려주면 땡큐하고 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한 게 현대모비스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올라가. 그죠? 근데 고대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먹은 거 별로 없습니다만 기아차 샀는데 어저께 한방 맞았어요. 근데 대번 들어올린다. 이거 대번 들어올리면 강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번 들어올리잖아요. 위로 갑니다. 닥터케이가 20년 동안 주가의 흐름을 봐온 결과는 그래요. 그죠?
나 죽겠어 하고 밑으로 은봉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안 밀리고 대가마 올리잖아요. 뭐처럼 지금 지수처럼 이렇게 대가마 올리잖아요.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차차님은 적절하게 잘 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하세요. 기아차 단가 인근이죠. 아마 여기 인근에 단가였던 것 같은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드릴 때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자, 뭐 위쪽에 있었어. 자, 열심히 하려고 닥터K 방송 유튜브 이틀 전인가 방송 오류가 있어가지고 방송이 안 됐었어요. 상당히 걱정됐다. 아침마다 기다려진다. 현대차 5년 동안 투자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대차에 대한 전망 내지는 시그널 퍼펙트하다. 그렇게 저한테 좋은 평가 해주시고 저 방송 기다린다는데 저도 챙깁니다. 그러면 그죠?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있어요. 저한테 애정을 표하고 사랑을 주시고 방송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댓글은 왜안 다시는가 모르겠어요. 댓글 나중에 생방 말고 녹방 한번 더 돌려보시고 댓글도 달아놓으십시오. 저와 더 좋은 관계 가져가고 싶으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에게 사랑 주십시오. 그럼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드리는 사랑 싫어요. 이제 힘들어요. 아, 정말입니다. 사랑 주는 분한테 집중해서 더 많이 드릴게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경롱 17,500원권 오면 400원권 정도 오면 한번 담아 넣어 볼 필요 있어요. 밑에 21권 16,700원 정도 권. 힐링님 그냥 알아서 사신 거예요? 잘했어요. 아래꼬리 딱 달고 올라오네? 뭐,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야, 우리 팀 K,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여요. 이거 할만하지, 그래. 여기 처지면, 뭐, 그저 좀 줄여나가고, 여기 딱 지지하면서 올라오네? 이거 만약에 많이 올라가잖아? 내 힐링님한테, 시리님한테, 박수 많이 쳐드릴게. 야, 이제 닥터 K에게만 의존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요거 아래꼬리 달았고, 응? 여기서 지지하겠네. 쉿, 샀다 이거지, 그지? 아이고 잘했어요. 아유, 스스로 막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싶으죠. 미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트레이너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죠? 같이 저 높은 곳에서 웃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린 해냈다 이러면서 해냈다! 난할수 있다! 하면서 아침마다 외치고 가는 거야 저 높은 곳으로! 이렇게 힘차게 화이팅 했는데 드디어 왔어! 이러면서 우리 팀 K 여러분들과 끌어안고 아마 닥터 K 눈물 흘릴 것 같아. 그죠?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이 열정적인 닥터 K와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유료 채팅방 같이 하시죠. 자,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어요. 셀다 청산, 딱 시리님 딱다 청산. 야, 좀 달라진 게 느껴져.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있다는 게딱 느껴져. 옛날 같으면 그죠? 좀 니미작 했거든. 던져 그래도 그죠? 에? 아까 여기 위에서 겨우 번전 아닙니까? 아, 그런 말 하면 좀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죠? 옛날 같으면 약간 손실 나고 있으면 이거 뭐 그냥 까는 거 아니니까 좀 니미작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단가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빠질 거 눈에 보이는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죠? 던졌다 하니까 다 던졌다 그러잖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동안 다른 종목들 주춤주춤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좀 조정 받아야 돼요. 며칠 올랐습니까? 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는데, 물론 조금 쉬었는데, 그럼 얼마 동안 쉬어야 된다? 한 6일 쉬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6일 쉴때 밑으로 팍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일 정도 쉬어주면 좋은 상황이다. 무슨 말인지 공부를 좀한 사람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이것도 희한하게 변동성 딱 떨어집니다. 날짜 36일 올랐어.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그죠? 이번 주 초에 오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 퍼펙트하게 올랐고, 날짜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 됐어요. 36일 올랐죠? 36일. 그죠? 전이, 여기가 딱 꼭대기 근처가 36일이에요. 그러면서 딱 밀립니다. 뭐 이거 끼워 맞추기입니까? 여기, 두눈 크고, 두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36 적혀 있죠? 계속 있는 숫자입니다. 36. 딱 매치 되니까 뭐가 조정받네? 이거 겐또 아니에요. 무료로는 안 알려드려요, 이제. 날짜 매치 된다.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 이때까지. 공부하자 해도 안 하고, 그죠? 댓글 달아야 해도 안 달고, 성의 안 보여주는데 제가 뭐하러 다 퍼드립니까? 그럼 이 무료 방송 왜 하는데 이렇게 쉽죠? 사실은 우리, 유료방 회원하고, 지금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은 듣든가 말든가, 이제 강하게 나가요, 닥터K. 그죠? 닥터K는 입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닥터K는 입장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그죠? 정말 사랑을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목숨 바로 밑에 것까지 다 드릴 듯이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확 돌았습니다. 에휴, 그말 하면서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정을 한번 주면 잘못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기아차 잘 가네. 다행이다. 삼성중공업 잘 가네. 다행이네. 셀트리온 던지라 했어요. 됐고요. 카카오 우리 팀원들이 20일 밑에 딱 받쳐 있길래 어떻습니까? 어떻게는요? 올라타면 사십시오. 바로 샀어요. 올라갑니다. 실력이 늘고 있어.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있다니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4개월째입니다. 2월 달부터니까. 그 이전에 무료방 있었던 분도 계시니까 거의 오래된 분은 지금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개월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서서히 눈에 보이는 게 본인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아, 이거 빠질 것 같은데? 미리 이야기해요, 시리님이. 경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알겠다고. 제가 못 보고 있을까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총선. 올라탈 때 사놓고. 그죠? 퍼펙트. 그죠? 여러분들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죠? 사라고 여기 딱 동그라미치가 딱 보내드렸습니다. 기아차 간다, 1.8. 야, 이거, 갈것 같아. 그죠? 자, 이거 가면 거품 문다 했는데, 아직까지 거품 못 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물고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거품 물게요. 거의 퍼펙트입니다. 거의 퍼펙트. 삼성중공업도 지금 퍼펙트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못 가서 그렇지. 자, 과연 우리 쉬리님이 추가 매수에 현대모비스 올라간다. 와우. 셀트리 내려와라. 던졌거든. 던졌다고. 환수님, 저는 던지라 그랬어요.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본인 목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정님, 반갑습니다. 시장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아침에 정신줄 넣게 만들어버리고 그대로 돌아올립니다. 이런 양호다 그랬어요. 여기 2100 돌파하잖아요. 양호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한번 탁 흔들었어. 그죠? 닥터K가 선물 옵션을 십몇 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알아요. 난 알아요.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요. 절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쏠린다고요.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그죠? 왜? 단타가 많아요. 단타가. 돈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 잡고 길게 못 가요. 기간을 외국인처럼.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1분봉에서 밑으로 딱 쳐지면 추가로 쳐지잖아요. 1분봉 하나 보는 경우 많아요. 이러다 슥 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 파락. 어머나. 여기 딱 추가로 깨잖아. 여기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럼 딱 매도를 때린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축 쳐지면 성공인데 덜 올리잖아. 잘하는 애들은 바로 손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하는 애들은 바로 손절. 그거 아니고 못하는 애들은 여기 인근에서 또 으그적 하다가 매도 추가합니다. 매도 추가. 그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끝까지 안 팔고 들고 있으면 그냥 그 상황이 개인이나 이런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매도 쪽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달라들면 위로 쭉 땡기고 빨리 포기하면 뭐 적당히 가고 그런 상황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니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돈을 수억 이상 날리면서 다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밑으로 음봉으로 깨졌는데 바로 장대 양봉 돌아올리면 베리 굿이다. 여기서 추가로 안 밀리고 위로 강하게 땡기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기관 외국인이 선물은 매수하고 있는데 현물을 양대 시장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현재 별로 좋진 않다. 그리고 시총 상위 중에 특별히 강한 데도 없고 특별히 약한 데도 없다. 쏘쏘. 그런데 기아차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 거 강하네. 예이야. 보여드릴게. 뭐다? 닥트케이는 순환매라든지 주도 업종이라든지 강세 업종을 잘 포착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같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왜 하필 요게만 왜 하필 빨갛냐고. 그죠? 왜 하필 요게만 빨갛냐고. 요 왜? 그죠? 자, 이름 사명 바뀐다더니 뭡니까?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 이거 옆에 뭐 해양인가 뭐 이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그죠? 왜 하필 요게만 빨갛냐고.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머지 그만 썼어. 그죠? 오늘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 시장이 약간 약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죠? 썼어에 썼어. 자, 제약바이오는 이 업종 내 순환매 나온 것 같아요. 전이 셀트리온 강했거든요. 나머지는 약했어. 그러면 어저께 강했던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약세를 보이고 밑에 단에 있는 애들 올라오고. 이게 업종 내 순환매. 아시겠습니까? 업종 내 순환매. 자, 닥터K가 LG전자 관심이 됐어요. 살까요? 노 그랬습니다. 그죠? 더 밀리면 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잖아. 그죠? 왜? 내가 더 유리한 데까지 끌고 와야 돼. 전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려면 간단하다. 내가 확률 높은 거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목표물이. 대단하게, 그죠? 멀리 있는데 잘 보이도 안 하는데 화살 쏘면 그게 맞겠습니까? 근데 눈앞에까지 딱올 때까지 포수가 숨딱 기다렸다가 온나 기다리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이때까지 포수 10년 했는데 내가 저기 10m 있는 애는 내가 거의 백발백중이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샀을 때 올라가는지 여부 한번 볼게요. 그죠? 남북 경협 그냥 그만. 그죠? 그래서 경농을 강하게 이야기 안 해요. 밑에 좀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있어요. 게임주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괜찮긴 한데. 스마트 팩토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추세 별로 좋아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요 휴대폰 부품 5G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요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잘 관심 가지면서 접근할 겁니다. UTI가 또 오르는 것 같은데. 자, 이제는 그죠? 실력들이 많이 향상된 걸 제가 느낍니다. 야우, 기아차 2.65 간다. 아이. 삼성중공업 0.5 가고 현대모비스 1.85 가고 예야우. 거품 물기 1보 직전. 1보 직전. 기아차 안 죽어. 올라가면 거품 옵니다. 다 맞아떨어졌어. 삼성중공업. 여기서 싸! 올라갑니다. 이야. 올라간다. 2.65! 이거 돌파하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말아 올리면 위로 갑니다. 위로 가. 그죠? 이야. 파라란 한 셀트리온 시원찮아요. 닥터K가 파라 이러면 잘 빠져요. 사 이러면 잘 올라갑니다. 자, 지켜봅니다. 자, 기아차 올라가니까 모비스 걱정하지 말고 더 홀딩. 아시겠죠? 시리님, I love you. 가장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시리님의 그죠? 시리님의 그 열정 사랑합니다. 그렇죠? 박박사님, 박박박사, 박박사. 야, 발음 좋아졌어, 닥터K가. 음봉 말아 올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음봉 말아 올리면 위로 붕더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탄탄하게 받쳐놨거든. 음봉 밀렸는데 대번 들어올려. 3일 동안 옆으로 그냥 겨. 음봉 밑으로 박살났어.
다시 말아 올리잖아요. 위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 들어온지 볼게요. 외국인 들어오네. 기관 들어왔고 외국인 들어와. 그죠? No problem. 자동차 중에 기아차 잡아 넣으려고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닥터 K는 확률이 높아요. 왜? 내가 잘 맞출 수 있을 권력까지 기다리는 보수라고요. 딱 기다렸다가 샷 한다고요. 여기서 샷, 두 번째 여기서 추가한다 그랬어. 추가 샷 성공. 그죠? 단가는 확 낮아졌어. 여기만큼. 그럼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수익. No problem. 그죠?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현대차도 올라가는데 현대차 탄력보다는 기아차 탄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안 빤다고 현대차 청산하고 난 다음에 현대모비스 샷. 그죠? 올라가면 이것도 추가 매수했거든요. 단가 또 낮아졌어.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다 플러스일 거예요, 아마. 현대모비스 더 홀딩 전고점까지. 시리님, 22만 6천원 가면 이번에는 조금 청산할 겁니다. 22만 6천원. 여기가 조금 부담되는 권역인가 봅니다. 가면 적당히 청산해 나가면서 많이 밀리면 다 청산. 많이 안 밀리면 적당히 청산. 다시 눌려주면 다시 매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차차차님한테 말씀드렸어.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사놓으라고. 그죠? 퍼펙트. 어저께 유료방에서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지수 반등. 지수 반등 어저께 저점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여기서 똥가름이 딱 쳐드리고 여기서부터 사. 에블바디. 정글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도 잘안 믿으니까. 아이고, 힘들다. 딴게 힘든 게 아니라, 위로 잘안 올라가네요. 채팅 그거 한 게, 그죠? 어차피, 그죠?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믿을 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완전 안심하기는 일러요. 기아차는 좋은데, 천주 넘었다. 제법 비중이 있다 그랬죠. 제가 눈치챘어요. 이야기하는 거나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럼 적어도 한 2억 정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잘 고민해 보시고 닥터케이 유료방 같이 하시죠.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자. 계산기 한번 눌러 보십시오. 회비 50만원인데 내가 비중이 얼마다? 어떻게 되면 50만원 수익이 얼마 나면 50만원 정도는 나온다. 이거 계산 나오시죠? 그리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현대차도 한번 더 짚어 드려 볼게요. 현대차 아직 가지고 있댔죠? 아직 가지고 있으면 14만원 깨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줄이세요. 5일선 위에 저항입니다. 14만 1700원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저항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더 홀딩. 그죠?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줄이고 여기 깨지면 다 줄이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사놓을 거예요. 13만 5천원권 정도. 20일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돌파하면 그냥 들고 가고, 여기 깨지려고 폼 잡으면 줄이고, 거기까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닥터 K님은 바이오 끝내주기 맞추는데요? 셀트리온? 이제 차차차님은 자동차 전문가입니까? 닥터 K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20년을 봤습니다. 미친 듯이 봤어요. 야간에 하는 거 있죠? 그죠? 야간에 하는 거. 여러분들 잘안 보시는 거. 승률 5승입니다. 무패. 그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곱하기 10배 이상 빨리 움직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승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닥터K 그 채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 보면 재생 목록 있어요. 주식으로 일당 50 벌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빠른 속도에서 어떻게 해내는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시장이 조금 시원찮아요. 자, 코스닥은 현재 우리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상관은 없어요. 코스닥은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그죠? 여기 저항권에 이제 왔어요. 저항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단타 치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매도를 막 들어갑니다. 그죠? 그 매도를 누가 들어가고 있다?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처지는데 포기 안 하고 이런 데서 자꾸 음봉 떨어진다고 자꾸 매도가 만약에 개인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매수 쫙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 볼게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시장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주위에서 막 말려요, 저한테. 형님,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똑똑한 애들은 조금만 들어버리면, 아, 그런 메커니즘 하면서 딱 알아 캐치해버리면, 그렇죠? 유료방도 안 들어올 뿐더러 제가 무료방이 너무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왜? 주식을 좀할줄 아는 사람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캐치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지금. 자,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 1900개 사던 거확 줄이면서 밑으로 패버리면 지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매도세 2500개 있는 거 이거 자꾸 더 늘어나가거나, 지금 풋옵션 13억 들어왔죠? 풋옵션이 막 늘어나면 지수는 외국인이 만약에 끌어당긴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이, 현물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아, 휠라 잘 가지, 그죠? 휠라 잘 갑니다. 사, 이럴 때좀 사면 좋은데, 그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휠라 추천주였어요. 올라갑니다, 이것도. 뭐하고 비슷하다? 아프리카 TV하고 비슷하다고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 튕기길래 청산 적당히, 청산 해내고 수익인데, 이렇게 잘 가던 놈, 이거 매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가던 놈은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까, 한 번에? No!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꼬꾸라져야 비로소 밑으로 처집니다. 야, 이것도 고급인데, 사실은. 어떻게 된다? 이왕 해드린 김에, 그죠? 또 확실하게 한번 해드려볼게요. 어떻게 돼야 지수가 잘 가던 놈이 빠진다?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유지되면 안 빠져요. 그런데 주가가, 그죠? 이렇게 자꾸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뀐다? 이게 이렇게 커브 틀고, 이게 이렇게 틀면서 이제 저항으로, 오일선은 더 빨리 가파르게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비로소 하락 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자꾸 튕겨요, 여기는. 저항이니까. 그러다가 여기를 못 지키면서 확 무너지면 반등해도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필라 코리아 똑같다 얘기했어요. 여기 박스권 이루잖아요. 여기까지 갈수 있다 그랬어요. 퍼펙트. 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만. 저 셀트리온 다 던지라 했고, 자, LG 생활건강도 다 던지라 그랬어요. 셀, 다 던지라 한 이후에 밑으로 처집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다 홀딩. 여러분들 유료방 많이 가보셨죠? 저처럼 이리 날려 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그죠? 1차 목표치 어디? 끝. 누가 차트 일일이 동그라미 지죽하면서 던졌냐 말았냐? 누가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줘요. 완전 개인 자산 운용사도 아니고. 그죠? 밀착 마크 해드립니다. 자, 우리 단타 선수에게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닉스는 여기 박스권 많이 이루니까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럼 여기 처지는 것 같으면 그죠? 던져내고 다시 이렇게 오면 21권 오면 22,500원 정도 오면 또 사놓고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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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꼭대기에서 이런 거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닥터K는 지금 실컷 팔아먹고 30%씩 팔아먹고 들어가질 않아. 왜? 그렇게 5G 휴대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야기 안 하죠? 왜? 저전권에 왔다는 겁니다. 저전권에. 그죠? 보실래요? 잘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저전권에 왔습니다. 저전권에.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밑으로 박살나요. 잘못하면. 그죠? 대덕전자도 그만그만한데 그냥 청산하고 나온 이유가 시장 판단을 해보면 5G가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조금 조정권에 들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사서 충분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나옵니다. 그죠? 삼지전자 30% 먹었어요. 던지고 나니까 그냥 빠져요. 최고점에서 던졌습니다. 자, 슈프리마 30% 먹었어. 던지고 나니까 그냥 빠져요. 닥터K가 던지고 나면 최고점인 경우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최고점인 경우. 이것도 일단 현재로는 최고점이잖아. 현재로는 최고점에서 던졌어. 그죠? 어제부터 던졌으니까. 그죠? 그동안 한 번도 던지라고 이야기 안 하다가 오늘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다 던져.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선택은 클릭은 버닝 몫입니다. 반등 20만 4천원, 20만 5천원권까지 반등 강하게 못하면 밑으로 처집니다. 아까 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었죠. 이렇게 강하게 커브를 그리면서 꺾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된다? 이렇게 꼬꾸라지면 올라갈 때 이제 튕겨 내려온다고요. 그 상황을 셀트리온이 좀 전에 프린트 스크린 하면서 보여줬던 상황이 셀트리온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닥터캠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근데 안 팔고 버티면 안 팔고 버티면 별로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십몇 프로 먹었으면 됐죠. 18만 3천 사서 20만 4천 5천 원에 던졌으면 그죠? 만 얼마입니까? 2만 2천 원은 먹었어. 2만 2천 원. 그러면 10%에다가 그죠? 10%에다가 몇 프로입니까? 12% 이상 먹었어. 그럼 됐죠. 언제 다시 매수하냐고요? 기다려 봐야죠. 여기 19만 8천원 정도 오면 앤드류님 어저께 일부러 답안한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 봤는데 그죠? 여기 밀려도 다시 재매수하기는 좀 부담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시간 좀 보내고 그 시간이란 것은 13일 올랐으니까 한 6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3일에서 반등 나온다고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일단은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적당히 버텨내면 60일과 20일이 이제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딱 샷. 앤드류님도 비중 얼마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유료방 회비 50만원인데 본인 비중에서 얼마 수익 나면 50만원 회비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앤드류님이 닥터케이스 셀트리온 이야기 리딩에 4,000만원인가 벌었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그죠?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눈을 보여드리고 있잖아. 더 이상 뭐 더 믿음 필요합니까? 더 검증이 필요합니까? 기아차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삼성중업 사 올라가네. 뭐 다 올라가는데 그죠? 빠지는 거 찔끔 그냥 끊어버리고 1% 정도 손실 나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먹는 거 30% 먹고 막 그러는데 그죠? 안 죽죠? 안 죽죠, 그죠? 위로 들어올리면 올라갑니다. 위로 들어올리면 외국인이 안 던져, 그죠? 여기서 저항권이라고 개인만 매도 자꾸 늘어났다 그랬어요. 분명히 선물, 그죠? 여기 오면 요 또 온봉 살짝 보이면 또 개인이 포기 안 하고 또 매도 때리면 위로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지났고, 미국도 뭐 괜찮은 상황인데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아마 이게 극적으로 바뀔지 지금은 의문이에요. 그러나 밑으로 강하게 패고 싶은 생각도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선물로 딱 붙들어 놓고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빠지게는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판단이고요. 해외 선물 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외국 지금 미국 다우존스 0.02%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0.38% 하락 중으로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선물은 위로 자꾸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만 해에서 폭격 때문에 유조선 두 대 폭격하는 바람에 급등했으나 오일은 아직까지 밑으로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체크리스트 충분히 말씀드렸고 공부 좀 하자 하는데 공부하는 분 잘 안 보이신다, 많이 서운하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하루에 2,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로. 자, 추천방송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면 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